오늘은 꼭 좋은 작품을 만들고 말 테다. 그래. 오늘은 꼭 성공하고 말 테다. 이게 아니야. 내가 원하던 게 이게 아니야. 바로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거. 이 망치. 드디어 한 방에 깨뜨릴 수 있는 망치 만들었다. 이 망치다. 만들었어. 보세요. 방학 동안에 많은 양 공부만 했더니 얼마나 피곤한지. 아이고 남들이 들으면 웃겠다 웃겠어. 아이고 야 어린애가 뭐하냐. 응? 엮기 듣겠다 아령 듣겠다. 아 운동 좀 하고 좀 그래. 아이고. 알았어 엄마. 뭐 하는 게 없어. 아이고. 어머니 가정을 보기 버리시고 어디 가셔요? 진짜 간다. 왜? 그냥 꼭 나온 데 내고 집 보라고. 아유 우리 엄마네. 한번 들어봐. 역기 두 번에다가 역기의 체질은 아령 체질이야. 아령 체질. 으잇 렛 몰 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 여, 저희 집은 어떻게? 옆집에 새로 이사 왔거든요. 그래서 떡 좀 가지고 왔어요. 아 예. 아니 여기 잠깐 앉으세요. 아니에요. 아니 됐어요 됐어요. 아니 저 잠깐. 그래도 이게 통성명은 좀 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방울고등학교 3학년 모범 학생 임혜롱이에요. 고등학생이세요? 그럼 대개는 어떤 학생이셔요? 전 대학생이에요. 1학년이거든요. 아, 그럼 어느 대학교 무슨 과? 저도 원래 다니면 1학년이에요, 대학교. 저도 명대 있는데, 예일대예요. 아, 뭐 물어봤자 대한민국 안에 있는 대학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예일대면 아, 예일고등학교 옆에 있는 그 대학. 아, 저도 그 대학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예일대는 미국에 있어요. 전 유학생이거든요. 방학 중이라 잠깐 나온 것 뿐이에요. 꼭 좀 전해주세요. 네. 아, 저기 방학 중이신데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잘 좀 만나주세요. 그쪽이 대학생이 되면 만날 수 있겠죠. 저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 저 여대생 씨. 여대생님! 여대! 대학교 들어가면 관 돌아 그래. 아 정말 치사하게. 아니지. 야 정말 이쁘다. 내 이상형의 여자야. 진짜.
지금. 아이고. 맨날 그 아주 말에 꿈 낮게. 그럼 참 엄마 이제 저 말리지 마세요. 왜? 나 이제 죽어라고 공부할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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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발 좀 그래라 야. 그럼 내가 그냥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너 업고 다니겠다 야. 업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 이름에도 무거운 놈이에요. 자요. 경혜. 안녕하세요. 어 방학 잘 지냈어? 네. 네. 선생님 방학이라 그래도 매일 보충 수업한다고 방학 딱히 하루도 제대로 못 보냈는데 그게 무슨 방학이에요? 야 그게 바로 고3의 비애라고 하는 거야. 저러다 아, 들어. 떠들어. 어 빈자리 누구야? 이면웅이야. 대웅이 어? 왔어요 선생님. 웃기지 마. 그건 내가 내 네가 방이잖아. 김치국물 냄새 나는 거. 선생님한테 거짓말하는 건 나쁜 짓이야. 아 미안해. 예? 넌 그런 식으로 친구 감싸주는 건 좋은 게 아니야. 맞아요. 저기 이거 거짓말하고 그래. 근데 왜 안 왔어? 아니요. 제가요 어제 해롱님 만나자 그랬거든요. 어. 근데 공부한다고 안 나왔어요. 해롱이가? 예. 네. 선생님 그만 믿지 마세요. 해롱이가 공부했다고 하는 거는요 이 경애가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왔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운이 안 나. 어, 기운이지 마. 선생님 안녕. Good morning, sir. 뭐? 그럼 저 티처께서는 I'm fine, thank you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네. 뭐 이름? 영어로 쓰는 거 그거는 우리말이야 제대로 하지. 왜 지각했어? 야, yeah. I alright time. Alright. 뭐 밤새워 공부했대요. 그게 아니지만 네. 해로이가 alright 그러니까 밤새도록 버스 타고 헤맸다는 얘기지. Alright. 갔다 마우스. 들어가. 네. 지각하지 마. Thank you, sir. 천만다. 아이고 말투 걸레. 그래. 아 계약 첫날부터 어 해이해지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 어? 예. 이제 고3 2학기야. 몇 개월만 고생하면은 너희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야. 열심히 공부해. 자진해서. 어? 네. 자, 앉아. 자려. 경희. 감사합니다. 진짜 시간이 뭐야? 수학이요. 조용히 대기 해. 네. 굿바이 담임 티처. 영어 되냐? 야, 해롱아.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안 쓰던 영어로 쓰냐? 너 영어 네가 쓰는데 영어가 상당히 괴로워하는 것 같아. 아이고 그게 영어니? 콩글리시지? 콩글리시. 야 근데 그 예일을 영어로 어떻게 쓰냐? 예일대. 예일대? 응. YALE. 엄마 YAL 이게 예일이지. 네가 한 건 지금 야래 이거지 마. 야래? 야래 말로 어떻게 하는 거이가 지금? 그게 뭐 야래냐? 야래지. 야 해롱아 근데 네가 갑자기 예일대는 왜? 어. 나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갖고 어? 예일대 들어가려고 미국에 있는 거. 에? 네가? 인간 이메롱이가 한 말 한 담 하는 거야. 나 영어 공부한다 정말. 어? 야 영어 하고 뭐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알아 그게? 뭐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밤새도록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다 준비 있지. 봐. 단단히 반응해. 내 영어 괜찮아. 발음 좋고. For a good time. For a good time을 위해서 All for the love of God. You mean everything to me. Oh my darling, I love you so. Hotel California, you know, LA International Airport. 야, 해롱이 영어 되게 잘한다. 야, 저기야 너 영어인 줄 아니? 어. 팝송 노래 제목에다가 지금. 노래 제목 안에 그 심오한 게 다 들어있잖아. 심오하기는 무슨 나 이게 참. Love is blue, 사랑은 파랗다. 막 이런 거 좋은 뜻이 있는 거야. 에이, 사랑은 파랗다 그러면 얻어 맞아서 파란 거지. 그럼 사랑 왜 파랗냐? 번역을 하면 그래. 아이고 웃기지 마. 그 번역을 하면 사랑은 우울하다는 뜻이야. 우울한 사랑, 슬픈 사랑. 어? 블루 아이스 크라잉 노래. 빗속에서 슬피 우는 눈. 뭐 이 정도는 알고서 영어 얘기해. 이게 똑똑한 거지. 너 엄마 블루진. 엄마 슬픈 바지. 그게 말이 되냐? 바지가 왜 슬퍼? 이 말은 진행이 돼야지. 그래 엄마 너 영어 조금 한다고 재지 마. 우리도 그 정도는 안다. 옐로우, 노랗다, 그래. 블루. 뭐 파랗다, 레드, 빨강, 화이트, 하얀, 까만 톨. 아니 너희들하고는 얘기가 안 돼. 그런 얘기하지 마. 아이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 빵이나 좀 시켜. Oh, just a moment. 뭐라고? 고무빵 시킨다고? Please. 뭐라고? 팥빙수 시킨다고? Oh, oh my god. 뭐라고? 고무빵하고 팥빙수 같이 시킨다고? 답답해. Can you speaking English? 영어 할 줄 아세요? 그렇게. No. 그러면 빠지세요. 지금 잠시 기다리던데. 아니, 됐어. 내가 좀 무식하니까 오늘은 빵 시키지 말고 그냥 놀다 푹 놀다 가. 아, 일단 시켜놓을게요. 어, 알았어. 맨날 오면 영어 한다, 우리 이제. 야, 조정태. 네. 이 사랑에 빠졌을 때 말이야. 뭐 불러줄 만한 노래 없냐? Can't help falling in love. 그게 뭐야? 마 사랑이 길다고 좋은 게 아니야. 사랑은 짧고 간단하고 화끈하게. 얼마나 굵고 짧게. 뭐, 미치도록, 마. Paul and Craig, Crazy Love. 야, 그 노래가 얼마나 좋은 노래인데?
에이, 뭐 어렵냐. 크레이지라고만 반복하면 되는 거야. 그래, 헤이즈 러브. 맞아. 그래, 헤이즈 러브. 짠짠짠짠. 뿜뿜뿜뿜. 웬일일까? 웬일일까? 뿜뿜뿜뿜. 너는 그 옛날 그 맹세. 시들어. 에이, 정말. 그게 이 노래하고 맞아. 희롱 씨, 다시 한 번만 해요. 재밌는데. 뭘 다시 해? 왜 그러는 거예요? 장난. 아, 이거요? 네. 저기 이제 혜롱이가요, 미국 예일대에 있는 여대생 사귀려고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여대생, 예일대생. 됐어, 신경 쓰지 마. 달짜야, 너한테는 내가 따로 노래 하나 불러줄게. 패티 페이지의 Changing Partner. 어? 혜롱 씨, 저 그 노래 되게 좋아해요. 어, 좋아해요, 혼자. 네. 파트너가 이제 바뀌었다 이거야. 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러 가겠다 이거야. Good night, friend. 혜롱 씨 얼굴 저렇게 갔는데 왜 그래? 그래요. 혜롱이는 완전히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간 사람들끼리 새로 모여서 만남을 갖는 거야. 에? 그런 게 어딨어요? 미팅, 새로운 미팅. 뉴 미팅. 저는요, 끝까지 혜롱 씨 기다릴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반드시 떠오를 거니까요. 창문을 열어다오 내 사랑하는 여대생. 창문을 열어다오. 이거 뭐하냐 뭐해? 어? 이런 말. 아유, 좋아하지만 좋겠다. 아, 뭐가 좋아요? 그 집 딸내미하고 아줌마고 미국 갔대잖니. 갔어요? 아, 가면 안 되는데. 아유, 그 집엔 딸 잘 둬서 아줌마가 그냥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나는 미국은커녕 그냥 아들내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똥말똥해갖고. 아이고, 내 아파트야. 아이고. 해, 두고 봐. 내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예일대 들어가고 만다. 아후! 60초 뉴스입니다. 예, 한간에 1992년 10월 28일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 지구 정말론이 사회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예, 얼마 전 중국에서도 심판의 날에 대비한다면서 집단 자살을 계획했다가 미수에 그친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 휴거 정말론을 믿는 신도들 가운데 일부 청소년들은 집을 가출하고 일부는 또 가정 파탄을 일으키고 또 일부 또 가정주부들은 심지어 개를 깼다고 합니다. 이거 낙찰기 그 좋았던 개를 다 깨버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파급이 되나 알아봤더니 주로 이 지하철역 같은 곳에서 이런 전단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런 빨간 글씨가 새겨진 전단으로 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게 참 겁을 줍니다. 일단 안심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혹을 한다 이렇게. 일단 유혹을 해봅니다. 답답함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도 하루빨리 삐삐를 구입하십시오. 잠깐. 어디든 연락이. 그 무슨 그 삐삐가 나오나? 어? 넘어갔다. 삐삐 하나 하긴 해야 돼, 나도. 네, 근데 이 비단이 지구 종말론이 아니더라도 지구가 현재대로 나가던 진짜 이 지구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단적인 현상으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 지금 또 이라크 쪽이 술렁거립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 그 대표적인 게 되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 쐈단 얘기. 자, 뭐시 어째? 멀리 인공위성이 무슨 종말론과 또 관계되노? 어? 아니 저 이 지구가 이제 살기 좋으면 이 인공위성이 떠나겠어요 지구를? 어? 떠났잖아요. 그렇죠. 지구의 멸망이 올 것 같으니까 인공위성이 먼저 눈치채고 떠났단 얘기예요 이게. 아. 응? 알아줘요. 근데 우리 이영재 PD 같은 경우에는 참 그래도 사람이 무게중심이 있어요. 뭐 이 저 멸망한다고 해서 뭐 흔들리거나 이런 게 없어. 보면은 다른 사람들 막 길길이 뛰고 난리여도 자기 혼자 회사에 딱 출근해가지고 출근하자마자 딱 나오잖아요. 사우나 가가지고 핸디들 뭐 멸망하려면 멸망해라. 난 어이구 멸망해라. 야 이때 좀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라차보나? 아니 내가 대보마다 그런 얘기지 뭐. 내 뭐 갑자기. 예, 지구 종말론이 사회 곳곳에 퍼지자 이제는 이 동네 꼬마 어린이들까지도 예, 종말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 저희 동네에서는 7살짜리 꼬마 어린이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일곱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진짜 암울하던 시기는 처음이다. 내 진짜 지난 날 발자취를 뒤돌아볼 때 후회 없이 난 살아왔다. 그 동네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와가지고 형 그래도 우린 다행이야 형. 우린 살 만큼 살았잖아요. 참 2살짜리 꼬마 해봐 얼마나 불쌍해. 2살짜리가 엄마 손을 붙잡고 뭐라 했는데 엄마 아이야
나 취했어. 에이, 기존 유교수 끝내고 싶나? 어? 네가 오늘 유교수 망치고 싶나? 마지막에 넘어가라. 죄송합니다. 감정이 폭발쳐가지고. 근데 그렇습니다. 이 미래는 누구나 이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 자기가 개척하기... 아, 네. 방금 들어온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휴거인 10월 28일 종말일이 4년 연기될지도 모른다는 소식. 4년? 이게 뭐 올림픽이냐? 4년 더 또 하게? 응? 참나. 이 그렇습니다.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스피노자의 말이 절실해지는 요즘입니다. 60초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구 개그맨 김한국입니다. 각 지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언어와 생활 습관을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이 시간에는 이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계속 행하여지는 인륜지 대사, 결혼식장에서 주례 선생님께서 이 신랑하고 신부한테 혼인 서약을 맹서받는 그런 장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쪽의 주례사입니다. 신랑 김한국 군과 신부 최경수 양은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사랑하고 또 이 존경하면서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신랑. 네. 신부. 예. 예. 이번에는 전라도 쪽 주례사입니다. 근게 시방부터 자네들은 완전히 한 몸인 것이요. 절대로 헤어질 생각은 하들 말아버려. 응? 죽을 때꺼정 딱 붙어서 같이 살라 이것이요. 알겠습니까? 예? 이 줄에 입장도 있고 한 게 겁나니 사랑하셔. 예? 자, 신랑. 그래야지라. 아, 신부. 신라. 신부. 예? 이번에는 이 경상도 쪽 줄입니다. 이제 신랑하고 신부하고는요, 그 이제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해하고 달하고 막 디비지 바뀔 때까지, 비캉 눈하고 막 억수로 내려버려도 서로 싸우지 말고 존중해가면서 잘 살아보입시다. 신랑. 아모요. 신부. 감사합니다. 충청도 쪽 주례입니다. 내 말 천천히 명심해갖고 잘 들어야 해요. 부부는요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요 서로 이 사랑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아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식 시간 다 돼가잖아요. 아, 빨리 끝내세요. 아유, 참. 말 늦은 사람 줄에도 못 보겠구만요. 이런 신상명세서 어딨어 이거? 건강진단서가 빠졌잖아 이거. 우리 요것들은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아니 그때 저는 분명히 건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그럼 내가 가졌단 말이야? 빨리 저 엑스레이 사진 찍어가지고 와. 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찍어갖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아, 찍어갖고 와! 근데 저 갈라로 찍을 거야? 아니면 명암판으로 찍을 거야? 아니 엑스레이에 아니 갈비뼈에 무슨 물감 들였어? 엑스레이랑 갈비뼈 무슨 갈라로 찍을 거야? 국장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럼 좀 이따 찍으면 안 될까요? 왜? 지금 찍으면 저 부역해 나올 텐데. 왜? 아,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뭐 추석 전날 제가 꼭 목욕을 하거든요. 그때 찍으면 안 지금! 무슨 참석하러 공춘자가 되는 얘기야? 무슨 만담대에 나가야 되는 얘기야? 이렇게 성질이 급하시죠. 네. 그럼 그렇고! 예. 자네가 도와줄 사람 있어. 아, 여기. 저, 금병환이라는 사람인데 말이야. 금병환이면 금병매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관계 없지. 그거 금병매도 안 읽어봤으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해? 아, 예. 네, 네 하시죠. 저, 미스터 골드라고도 부르는데 예. 저 골드맨 좀 들어오라고 그래요? 네. 자네를 도와줄 사람이. 아, 이 사람이요? 아. 미스터 골드, 들어오세요. 여 임무가 좀 중요한 건가요? 아, 그럼. 중요한 임무예요. 오셨습니까? 네,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골드? 아. 어떻게 발이 커다란 것 같아. 아, 이 사람이 좀 보기에는 예. 그 6.25 전후에 우리나라 참상 같아였고 어? 그래서 재주가 많아. 아니 이게 무슨 재주가 있다고? 만약에 그 신가이버가 좋은 일을 하다가 저한테 포위가 됐다. 네, 포위가 됐다. 나쁜 사람들한테 포위됐을 때 그냥 무기 없이 그냥 순식간에 탈출한다는 거냐? 탈출해봐. 어? 그렇지. 정찰서를 내면은 아,
악당들이 도망간다. 증언 무대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렇다네요. 그리고 네. 무슨 일을 보러 가려면 길이 막히고 힘들잖아. 그렇죠. 그 신가이버가 탁 나타나면 다른 차들이 다 길을 비켜주게끔 일순간에 출연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응급차. 아, 그럼? 머리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재주가 많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신가이버가 뭐 일을 하게 하면 취업장 같은 거 벌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막 가로막혀 갖고 복잡하죠. 범인은 못 잡을 때가 많아요. 광장에 두 새끼 한 마리 얼씬하게 만들어줘. 뺏어, 뺏어. 아, 그럼 사람들이 몰렸다가 민방어 훈련인 줄 알고 전부 대피한다. 대모하던 사람, 뭐 노사분교던 사람, 한푼 줍쇼던 사람 다. 아, 그런. 역시 그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주가 있는 건지. 저건 평안히 재주가 있어요. 근데 말이야. 네. 요번에 대만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대만 예. 프로젝트가 나와가지고 대만으로 지금 급히 출동을 해야 되겠어. 응?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이 가는 겁니까? 아 같이 못 가지. 요번에 같이 갈 수가 없어 도저히. 왜요? 아, 좀 긴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 아니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중요한 일이지. 못 가는 이유가? 아, 꼭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뭡니까? 아, 비행기표 예약을 안 했어요. 그럼 왜 가는지 끌어놔야 되는데. 짐칸이라도 태워갖고. 글쎄 저 그건 그렇고 말이야. 아, 이봐. 예. 저 작전에 쓸 걸 갖다가 인계해줘. 예? 하나씩 받으십시오. 이거 뭐 이렇게 만들었어? 껌인데요? 폭탄 껌입니다. 어? 아, 씹을 때는 괜찮습니다. 씹을 때는 괜찮습니다. 아, 씹을 때는 괜찮아? 이것을 씹고 나서 이렇게 다 씹은 껌을 세게 던지면 그대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한번 이게 박사님? 예, 이력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전 버렸는데요? 어디다 버렸어? 누가 밟았다! 누가 밟았다! 발을 뜨시면 안 됩니다! 발을 뜨시면 안 됩니다! 여보세요? 내가 밟은 것 같아요, 저거! 내가 없더라도 우리 세균을 때리고 연금 나오면 교육 잘 시키고 없다! 어머니 없답니다! 한쪽 발만 없지? 한쪽 발이 또 있대요, 어머니! 수업도 가까우는데 성교도 못하고 발을 뜨면 안 돼! 폭발하고 터지면요! 제발! 전 어머니 진짜 뿌려봤다! 없다! 야, 안 말렸어, 안 말렸어, 안 말렸어. 아, 나 이게 이 사람이 조심하니까 깜짝 놀래겠고. 예, 먹었지, 먹었지, 그지? 생겼지? 그런가 봐요. 자, 그럼 국장님, 아,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출동 하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예. 폭탄 조심하고, 몸이 건강해야 돼, 알았지?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밟았구나. 국장님 말대로 대만 파견은 성공리 끝내야 될 텐데. 근데 뭐 시킬래도 이거 중국말 알아시키지. 아, 네 하마 범치 잖아. 아, 알라겠다 고르겠다 싼지 고르겠다. 손님 안전벨트 매셔야죠. 아니 한국말 잘하시네요. 한국 사람이거든요. 한국 분이세요? 네. 이게 고생 많죠. 이 여러 승객 다루다 보면. 그래서 제가 누구냐면 저 첩보 요원입니다. 그래서 첩보 제가 요원. 몇 가지 그 알려드릴게요. 이 승객들이 많다 보면 말이죠. 뭐 테러범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밀매단도 있고 많은데 특히 이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고공공포증에 걸린 사람들이 약간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조치를 해야지 좋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일단 공중에 올라가면 자기 머리를 막 젖뜯습니다. 막 젖뜯고 혓바닥을 막 낼름낼름거려요. 낼름낼름거리고 눈을 뒤집어 깝니다. 뒤집어 까는 동시에 막 턱을 흔들어요. 턱을 놓고 제대로 벙벙 뛰죠, 벙벙 뛰어. 벙벙 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빨리 조치해야 돼요. 그런 사람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큰일 나요. 왜요? 그런 없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어이, 무섭네. 네, 있죠. 자, 맛있게 좀 갖다 주세요. 네. 네. 아, 가서 출출한데 이거 계란이나 먹을까? 실례합니다. 아, 이 사람이? 어째 잠깐 머리 빌렸는데 그거 갖고 이렇게 숨기는 일이 좋지 않아. 네, 감사합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저거 양주 있나요? 양주에 있어요. 그 반 병만 갖다 주세요. 반 병은 안 팔아요. 그럼요. 한 병이요. 한 병이요? 전화번호 쓰세요? 없어요. 시간 있으세요? 몰라요. 없음 말고. 농담입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머리를 다리 앞으로 숙여주세요. 예. 모두 꼼짝마!
죽겠어! 다 죽여버릴 거야! 등에 닥치고 나는 대만으로 절대 갈 수 없다! 기술을 돌려! 어디로요? 타이완으로 간다! 타이완으로 간다고요? 그래! 아, 대만이랑 타이완하고 똑같은데요? 그럼 타이베이로 간다! 타이베이로요? 그럼 왜 가요? 짜장면 먹으러 간다! 난 짜장면 꼭 먹고 갈 거야! 그런 걸 갖다 기장한테 얘기해야죠! 기장, 기장 나와! 내가 빨리 나와! 내가 기장이야. 아니! 기장이 나오면 조정원 누가 알아요? 그럼 들어가! 모두 움직이지 마! 머리 손 올려! 너도 마찬가지야! 그래! 다 죽여버리겠어. 비행기를 탈 때면 가장 위험한 게 테러범들이지. 비행기 없어지지 않는 한 납치범들은 여지 활개를 치겠지. 비행기 납치범들은 절대 흥분시켜서는 안 돼. 소리 없이, 인명피 없이 이를 해결해야 하는 거야. 그래, 먼저 껌폭탄을 터뜨리고 정신이 없는 틈 타서 밧줄로 묶는 거야. 저! 곰창문! 잠깐, 배가 아파 지금. 배가? 화장실 좀... 미스겜! 미스겜 절대 가지도 안 돼! 있어! 야! 이제 죽었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 담배? 마지막 소원이? 그렇다. 좋다. 누가 담배 장치한 걸 모를 줄 알고? 응? 내가 신경을 좀 틀었지. 그럼 좋다. 껌이나 한 개 씻게 해달라고. 껌? 껌은 좋지. 어디 있나? 넌 죽었다. 여기 있군. 꼼짝 마! 심어라. 아차. 자, 죽을게. 터져! 터져! 잠깐! 너는 뭐해? 어? 계피껌을 따오. 껌도 여러 가지가 있어? 저건 맛이 안 좋다. 은단껌이야? 자, 좋다. 뭐, 소원이라 됐네. 자, 심어라. 너는 껌 다 씻는 순간 죽는 줄 알고 있어. 내가 저번에 심가이버 아니냐? 너희들 꼼짝 마라. 어? 완전 성공했다. 심가이버? 내가 잡았지 않습니까? 수고했다. 또 잘못. 날까지 그대를
보기가 무척 드렸습니다. 신문만 펼치면 항상 끔찍한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 사고, 유괴 사건, 살인 사건, 정말이지 끔찍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각박한 사회. 이 사회에서 특히 우리의 웃음은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만약에 우리 사회 사람들이 모두가 웃기만 하고 또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세계적인 석학 김국진 씨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국진 씨. 반갑습니다. 예. 웃기만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참 좋죠. 좋죠. 그래. 옛말에 또 소문만 복내, 즉 웃음은 복이 온다. 그리고 야. 또 웃는 얼굴에 누가 침 뱉으랴. 그만큼 웃음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웃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는 웃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 그렇죠. 전에 그 예. 신행주대교 붕괴 사고를 낸 예. 회사 사장이 예.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저 웃는다. 사과문을 발표하면 웃는다? 예, 그러면 이럴 겁니다. 먼저 제가 이제 행주대교, 그 신행주대교 그 저 사고를 내가 좀 무리를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미안하네요, 제가. 근데 제가 그 다리를 지으면서 요거 무너진다 이런 생각 가끔 했습니다. 근데 예상 밖으로 빨리 무너지네, 그게. 제가 그 다리가 얼마나 빨리 저 크게 무너졌던지 제가 콰이강의 다리를 보는 줄 알았어요. 내가 영화를 보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다리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 회사가 그 신행주대교를 무너뜨려버렸어요. 그 전에 이 지하철 공사를 딴 회사에서 좀 무너뜨려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쌤쌤이다 이런 생각을 또 가끔 해봅니다. 제가 어쨌든 일단 무너졌으니까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현장 감독을 있었던 김용 씨를 불러서 사과를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해 보죠. 예, 김용 씨. 네, 사과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당시 현장 감독의 김용입니다. 나름대로 공사를 했는데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폭삭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다리 팔자지. 그것도 뭐 제 힘이 있습니까? 그거 세우게? 저 못 세웁니다. 사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 기회에 저희 회사가 완전히 PR이 잘 됐어요. 어허. 신문에 대문자막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회사 PR 돼서 광고비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우리는 아주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으니까. 예, 사과됐어요. 네. 아, 국민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자고. 예, 예. 옷을 이렇게 단정히 예, 하고. 예. 자, 하나, 둘, 셋. 미안해요. 예. 정말 엄마 이상해요. 그렇죠.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국민을 우롱하는 것 같고 이거 정말 진지한 맛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가 모두 웃는다. 비록 가상입니다만은 모두 웃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한번 네. 생각해 봅니다. 의사고 환자? 예. 네. 네. 어떻게 오셨어요? 저 병명이 네. 뭔지요, 제가? 네, 진료를 해봤는데 별거 아니에요. 뭐예요? 에이즈 걸렸네. 에이즈 걸렸어. 내가 얼마 못 살겠네요? 며칠 못 사는 게 아니라. 기로에 3일 살아요. 그러니까 한번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이 병원에서 저 에이즈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나 너무 웃겨가지고. 나머지는 다 감기 환자인데 본인 혼자서 에이즈 걸렸어. 저것도 막아, 이 사람은. 팔자에 팔자 아주. 저건데 단독 드리블? 단독, 소문도 없습니다. 단독 드리블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 이거 팩스 하는데 한번 받아봐요. 이거 누구한테 온 거야, 이거? 미국에서 왔는데 예. 매직 존슨이라고. 매직 존슨이 말똥 맞아고. 아이고, 그리고 그나저나 그 에이즈 증세는 알아요? 글쎄 모르죠, 제가. 아유, 에이즈 증세 많이 났으려지. 너무 네. 웃겨가지고. 네. 딴 증세는 안 나타나고. 어떤 증세가 나타나죠? 머리가 홀딱 아프죠? 샴푸값도 안 들고. 샴푸값도 안 들고. 네. 아, 저기 3일밖에 볼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렇죠. 예. 뭐 갈로이 무슨 할 말 있겠어요? 네, 갈로이 무슨 말 있겠어요? 네. 네. 정말 이상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네. 이렇듯 막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너무 좀 생명이 무시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들은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얼마나 각박한 사회였으면 저희들이 예. 이런 생각까지 해봤겠습니까? 네. 웃음을 찾고 싶은 마음 속에서 저희가 한번 꺼내봤습니다. 마녀의 코너에서 바라본 오늘의 세계. 여러분 웃읍시다. 웃으세요. 어머, 저는 차를 즐겨 마셔요. 오늘따라 제가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이지 않으세요? 남편을 출장 보내본 여자는 제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세상에, 우리 그이가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간다지 뭐예요? 아우 참, 아니 그 많은 사원 중에 우리 그이밖에 없어요? 왜 우리 하필이면 우리 그이가 해외 출장을 가냐고요?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요, 우리 그이가 세상에 결사적으로 해외 출장 간다고 지원을 했대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따졌죠. 여보, 당신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해외 출장이 저보다도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좋아요?
그때 우리 그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 그걸 말이라고 해! 해외출장 가면 당신이랑 9만이나 떨어져 있는데 그거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어딨냐고! 룰루룰루룰루룰루 이런 일 했죠? 그나저나 큰일이에요. 외국 나가면 늘씬한 여자도 많고 이쁘게 생긴 여자도 많잖아요.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 말도 있죠? 자나깨나 남편 조심, 자는 남편 다시 보자.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이가 가는 데다가 목에다 목걸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 사진을 크게 확대를 해서 판넬로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도 했는지 아세요? 자물쇠를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근데 전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왜 남자들을 위한 정조대는 없어요? 그거가 있으면 제가 걱정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랜 시간을 생각한 그때 굿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지 뭐예요?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시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이가 그걸 보더니 막 화를 내더군요. 아이고 이런 미련한 옆에 내가 어딨냐고. 응? 우리말로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란다고 외국 사람들이 알아봐? 알아보냐고?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어쩌겠어요. 제 유식함을 다시 발동시켰죠. 노터치 이렇게 썼어요. 누가 건드겠어요 그거를. 근데 우리 크이가 또 막 화를 내더군요. 아이고 이 무식을 밥으로 먹고 사는 예편네야. 노터치를 우리말로 쓴다고 외국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냐고. 어? 알아봐. 이러는 거 있죠. 아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 수 없이 무담보로 우리 그이를 믿고 보내기로 했죠. 근데 우리 그이가 자기 간에도 미안했는지요. 저보러 갔다 올 때 선물을 뭘 사다 줬으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참, 갖고 싶은 게 한두 개 하지 말로 하죠. 전 하는 수 없이 몇 가지를 종이에 써서 줬어요. 그때 우리 그이가 그걸 보더니 까무러치더군요. 아니 그 제가 뭐 많이 요구한 건가? 200자 원고지 50매에다가요. 그냥 빽빽이 써서 줬어요. 많이 쓴 거예요? 전요. 이렇게 남편 출장 갈 때 제 몸무게만큼 선물을 요구했다가 우리 그이 까무러치게 한 여자라고요. 저는 술을 즐겨 마시는 남자입니다. 네, 저 술을 안 먹으려고요. 이 마누라가 열받게 하니까 술 안 먹을래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아침에 회사 출근할 때요. 여보, 오늘 일찍 오세요. 네, 이래도 일찍 들어갈까 말까 한데 오늘 아침에 뭐라는지 아세요? 여보, 일찍 들어오면요. 제가 뽀뽀해 줄게요. 아니, 이게 저보고 집에 들어오라는 얘기입니까? 아예 집 나가서 따로 살라는 얘기지? 내 무슨 뭐 뽀뽀야 뭐 환장했나? 네 오죽하면요 단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것 좀 살자 이소야. 해외 출장 있죠? 해외 출장 제가 자청했어요. 우리 직원들은 죽어도 못 간다는데 난 했어요. 알란가 모르겠네요. 알제리라고. 그게 출장도 좋은데 이거 마누라가 무슨 특수훈련을 시키는 거지? 특수훈련이야. 그냥 외국 가면은 딴 놈 한눈 판다고요. 여자랑 담쌓기 훈련을 시키는데요. 내 여자하고 담쌓은 지 오래됐어요. 내 결혼하는 순간부터 여자라면 이제 질린 사람과 아니면 질린데 그래 여자 부인이 갑자기 빈 가방 트렁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서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냐? 그랬더니 돌아오는 길에 지 선물을 한 보따리 사오더라. 그러면서 선물 사는 그 내용을 쭉 적어줬는데요. 그것만 보는데 나 두 시간이 걸렸어. 그래서 부인이 또 뭐라냐면요. 저보고 참나. 참. 저보고 여보 당신 비행기 타고 갈 거죠? 보험 들었어요? 보험 안 들었다고. 그랬더니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건너방에서 안방으로 방방 뜨면서요. 할 말이 1억 원 날렸대요. 아니 그놈아 1억 원 날린 것만 눈에 선하고 아 남편 날아가는 건 비지가 않나? 왜 이러니 내 수고한 날이 나 숨어오고 있어요. 숨어. 불이 나. 아줌마. 예.
예예. 아니면 냉수 하나 갖다 주세요. 아, 예예 알았어요. 차가운 냉수. 아유 소리를 냉치 그거. 고맙습니다. 아 뜨거! 아이고 뜨거! 아이고 왜 그래? 아, 냉수 갖고는 게 그만이야. 팔팔 끓는 물 갖고 왔네. 하지마. 물집 생겼잖아. 미안해요. 아주 싼 거 시켰다고 깔보는 거지. 아니, 언제는 뭐 비싼 거 시켰어요. 괜찮아요. 집에서는 이거보다 더해요. 예? 세상에 잠잘 때 여자가 남편 겁주는 거 봤어요. 협박하는 거. 얼굴로 이렇게. 그러다가 제가 놀려면요. 갑자기 코브라 티셔츠 걸고요. 심지어는 넉사자 꺾기. 넉사자 꺾기를요? 아이고 세상에. 나는 새우 꺾기는 해봤어. 어디야. 그냥 안 해봤는데. 아저씨 정말 행복하겠다. 근데 왜 살았어요? 왜 사냐고요? 그놈의 정 때문에. 언젠간요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오겠지. 날 이해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죠. 신기록도 세울 수 있을 거야. 야 잘했다. 분하다. 태극기를 들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다니. 야 괜찮아. 야 근데 기록이 얼마나 나왔냐? 2시간 13분 28초. 어? 야 정말 많이 단축시킨 거야. 야, 그러면 좀만 더 하면 2시간 6분대에 들 수 있겠다. 그래 그러면 잘해보자. 야, 이거 이거 한심하다 한심해. 야 무슨 5km를 뛰는데 2시간 몇 분씩 걸리니? 남들은 40m 뛰어. 그게 뛰는 거야 기는 거지? 야 얘는 안 돼. 왜? 얘는 발이 평발이잖아. 평발이야? 그래. 웃기지 마. 난 훌륭한 마라토너가 될 거야. 차, 네가 무슨 마라토너가 돼? 우리 엄마가 내가 훌륭한 마라토너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셔. 어, 그럼 니네 엄마가 너 마라톤 선수 되라고 무슨 백일 기도라도 드리냐? 그 정도가 아니야. 어제는 집 나갔어. 어, 왜? 집을 왜 나가? 해녀가 되겠다고. 난 훌륭한 해녀의 아들이야. 내가 드디어 드디어 면허증을 땄다. 어머님 기뻐하십시오. 제가 면허증을 땄습니다. 이 면허증이 사회에선 기본 아니냐. 너희들은 없지. 얼마나 부러울 건 모를 거다. 아니야. 부럽지 부럽지. 그래, 그래, 정말 그래. 부럽다. 정말 부러워. 부럽다. 아이고. 야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무슨 일인데? 그래, 그래. 야 정신병이 있는 택시 운전수가 사람들한테 차를 확 몰아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이 다치고 또 한 번 더 들어왔대. 그래?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정신병자한테 어떻게 면허증이 발급이 됐지? 나체, 응. 얘 면허증 땄대. 뭐? 야, 너 면허증 땄어? 응. 야, 너 혹시 사람들 많이 모여있고 그러면 그걸로 확 가고 싶은 생각 안 나니? 들어. 그럼 너 취미가 뭐야? 나? 볼링. 볼링? 야! 야, 여기 보세요. 너 다시는 운전할 생각 하지 마, 알았지? 야, 내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 우와. 왜 이렇게 시끄럽냐? 명상이 안 돼, 명상이. 스승님, 베이커넴이요? 운전면허증을 땄대요. 운전면허증을? 네. 오, 그거 아주 축하일이구나. 그렇다, 현대를 살아가는 남성은 최소한 증이 3개는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 스승님, 저도 증 3개 있어요. 어, 그래? 예. 어떤 거냐? 주민등록증, 어. 운전면허증, 어. 그리고 보건증. 스승님도 하나 해드릴까요? 자랑이다, 자랑이야. 자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무리 마이크 시대지만 어떻게 이렇게 정신질환자들한테도 면허증이 막 발급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스승님. 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요 증 발급하는 거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은 꼭 사고를 쳐도 여의도에 와서 사고를 쳐요. 그것은 여의도가 제일 만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의도에서 제일 잘 주는 건물에 가보면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울골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여의도가 좀 만만하게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여의도가 사고를 치는 것이야. 스승님, 우리의 의원들이요 국회문은 닫아놓고 집단으로 외유를 떠나서 말들이 많습니다. 자, 현명하신 분들이다. 아니, 왜요? 벌써 여의도에서 그런 사고가 날 줄 알고 미리미리 알아서 공조로 뜬 거 아니겠느냐? 주식은 땅에 떨어지고 납부터의 영향으로 국민 사교도 땅에 떨어졌는데 공중으로 뜨는 건
의원들밖에 없구나. 선생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 조약 때문에요,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된대요. 네. 아, 이게 무슨 얘기냐? 나프탈린이요. 나프탈린? 내가 얘기하는 건 나프탈린이 아니고 너 뇌 좀 쓸었니? 너 뭐야? 나이값 하고 싶어. 선생님, 전 이제 더 이상 스승님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전 이 학당을 떠나겠습니다. 야, 네가 그 몸에 떠나면 어딜 떠나니? 그냥 여기 있어, 임마. 그래요? 있을 테니까요. 그 대신 좀 이뻐해 주세요. 알았어, 이뻐해 주니까 여기 있어. 어? 안 해요, 떠날 거예요. 여기 있어봤자 비전이 없잖아요. 여기가 비전이 왜 없어? 텔레비전이 없잖아요. 야, 공부하는 데 무슨 텔레비전이 필요해? 공부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가 노는 데야, 공부하는 데지? 아하. 여기 있어. 알았어요. 그 대신 좀 이뻐해 주세요. 알아서 이뻐해 줄게요. 가만 있어. 싫어요. 떠날 거예요. 이게 왜 왔다 갔다 해? 이게 너 고향이 어디냐? 저요? 종로요. 종로에 있는 애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선생님,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종로로 갈까요? 미아리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계속 다니는데. 선생님, 이 서른도는요 왜 미아리하고 청량리 그런 데만 다녀요? 거기에 대한 그 깊은 얘기는 나중에 내가 천천히 해줄게. 어? 앉아봐! 스승님, 요즘에 우리 국민들은요,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렇지. 그 얘기로 아주 난리예요. 여기 가도 그 얘기, 저기 가도 그 얘기 아주 대단해요, 요즘. 나더라, 곧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그 사실 자체도 다 잊게 될 테니까 우리의 서울 올림픽도 금방 잊혀지지 않느냐? 아마 올림픽에서 망각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다면 그 금메달은 반드시 우리가 딸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망각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선거만 보더라도 그래요. 청문회에서 그렇게 질문을 잘했던 청문회 스타들은 다 떨어지고요. 뻔뻔하게 증언을 했던 그 증인들은 다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요, 우리 유권자들이 너무 망각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얼마 안 된 과거라도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과거를 잘 잊는단 말이냐? 얼마나 과거를 잘 잊어버리면 그 옛날 과거 시험을 받겠느냐? 지난 과거를 다 써내라 하는 과거 시험. 그러니까 과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잊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볼 것이야. 스승님, 그리고요, 또 옛날에 어떤 기업이요, 이 강물에 페놀을 흘려보내가지고 환경을 오염시켰다 해가지고요, 당시 아주 대단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그 회사에서 나오는 맥주를 마시지 말자 어쩌자 그래놓고 지금은요 그 회사 맥주 없어서 못 판대요. 그렇구나. 그런 사건이 있었군. 예. 혹시 그 회사에서 그 사실을 빨리 잊게 하려고 그 맥주의 도수를 조금 높인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냐? 스승님, 인기 스타에 대한 망각도 그렇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니까 그 전에 나왔던 가수들은 전부 다 한 방에 가버렸잖아요. 난 알아요. 난 알아요. 그 사실 뭘 알아? 이것들은 그냥 뻣뚝하면 나와갖고 뭘 알아? 뭘 안 돼요? 뭘 알아 너희들이? 반드시 서태지와 아이들도 또 새로운 스타가 나타나면 그들도 한 발 갈 수 있다는 거 그것부터는 알아야 될 것이다. 그나저나 요새 서태지와 아이들 때문에 팍굽는 연예인들 가수들 정말 많구나. 스승님, 그리고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은요, 우리가 옛날에 일본한테 지배를 받았다는 걸 망각하고요, 외생 문화에 젖어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그 정신대한이 아직 풀리지도 않았는데요, 일부 젊은 여자들이 일본에 건너가서요 신정신대처럼 행동을 합니다. 스승님, 옛날에는요 연료문이라고 해서 여자들이 정조를 지키느라고요 문을 다 닫고 다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연료문이 없어지고요 연료만 있대요. 요즘에는 이렇게 문을 열고 당기는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치마를 이렇게 짧은 거 쫙 입고 막 그러니까 하다가 남자가 딱 쳐다보면 아발라바 내가 공부를 못한 게 어디 근대하게 관심이 없네. 어이구,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하긴 요새는 범국민적으로 기억상실에 걸려있는 것 같아. 하긴 옛말에 망각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괴로울 것이다, 그런 얘기가 없잖아 있긴 하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얼마 안 된 과거까지도 너무나 빨리빨리 잊어버린 것 같아. 정말 큰 문제다. 아마 신행주대기의 붕괴도 곧 금방 잊혀질 것 같아. 다 같이 기도하자. 신이시여, 이렇게 어린 백성들이 임신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망각은 미덕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낙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알 만한 것은 잊지 않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남에게 입은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못되게 한 자들은 비록 용서를 할 망정 잊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그 불행했던 과거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도와줬어, 도와줬어. 다 같이 314페이지 제 3장 노래 부르겠습니다. 잊지는 말아야지 만날 수 없어도 잊지는 말아야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냥 애들한테 내가 망각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빨리빨리 모든 걸 잊잖아. 그래서 내가 잊지 말자 얘기하는 거야. 아이 그 그런 말을 자격이나 돼? 당신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다 여기로 온 거야? 어? 내가 지금 어디 가다 일로 왔지? 아이고 내가 콩나물 사오랬지? 샀어? 아이고, 못 샀지. 해달라는 이혼도 안 해주면서 너 왜 내 속을 썩이니? 응? 몇 분 줘야 이혼해 주지 그냥 어떻게 남자 이제 이 자료야? 따라와.